지금 윤석열,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용산의 300명 저 부역자들 그리고 국힘당 100여 명의 저 역적 패단들, 저들은 국기를 품고 국민들을 향해 달려가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무리들일 뿐입니다. 우리 국민들 결코 한눈 팔거나 방심하면 저 하이에나 무리들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.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발전 차원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을 저는 이 현장에서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. 반드시 올 가을 낙엽지기 전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 되도록 저는 대통령 부부가 저 반주에서 끌려 나올 때까지 이 한 번 바칠 것을 맹세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